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챔퍼와 필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남성분들은 초콜릿을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 저희 집사람은 먹다 남은 거 엄지손톱만한 거두개 주더군요. 아차, 맞을라. 어쨌든 이제 우리는 트림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잘 하셨는지 실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라인과 옵셋 그리고 트림 세 가지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해보시겠습니다. 잘 그려지셨나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먼저 15mm만큼 옵셋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트림을 하시는데요. 트림하는 순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트림을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트림을 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트림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트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림을 하시고, 요렇게 트림을 하시고, 여기도 트림을 이렇게 하시고, 자, 요렇게 트림을 하시고, 여기도 트림하고, 여기도 트림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트림을 하고, 이렇게 트림을 하고, 자, 이렇게 트림을 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쑥 트림을 해줍니다. 이상하게 트림이 될 때는 하나하나 클릭해 주시는 것도 괜찮죠? 자, 이렇게 트림을 하시면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를 잘못 클릭했네요. 자, 여기까지였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들 그리셨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게 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챔퍼와 필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하루에 한 기능만 배우려고 했었으나 두 가지 명령어가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각지게 하는 것 외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배우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의 세부 목표는 챔퍼와 필렛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챔퍼의 명령을 이용하여 못가기를 할수 있고 필렛으로 못가기를 할수 있다입니다.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못따기입니다. 분위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챔퍼를 못따게 해주는 명령으로 모서리 뾰족한 것을 따버리는 명령이고 필렛은 못깎기 명령으로 모서리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챔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퍼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밑에 커맨드 라인 명령창에서 챔퍼 CHAMFER을 치고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패널 도구 막대에서 수정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시면 여기에 못따기가 있습니다. 요 못따기를 아이콘을 클릭해서 못따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못따기 거리가 10에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에 10으로 되어 있는 못따기 명령을 이용해서 못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과 이선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리에 대한 이 챔퍼에 대한 이제 옵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undo 명령 취소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인에서 배웠던 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못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따기를 하고 나면, 자, U를 눌러서 이 못따기를 취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폴리선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르쳐 드릴 건데, 이 라인이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선을, 그 폴리선을 이용해서 거리를 주고, 10mm 정도 거리를 주고 이제 못따기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동시에 같이 못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가 이제 못따기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부족해서 못따기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챔퍼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이번에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 값으로 10mm에 10mm 거리 값으로 그좀 전에 챔퍼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요번에는 거리를 처음에는 10mm고 두 번째는 5mm로 해서 챔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한 곳은 5mm가 되었고요. 10mm가 되었고요. 두 번째 클릭한 것이 5mm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앵글 A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못따기의 길이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 30도를 지정을 하면, 선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처음에 10mm만큼 떨어진 곳에서 30도 각도로 이렇게 못따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도. 그리고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챔퍼를 하면서 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자르기는 트림의 T가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르기로 그 옵션이 되어 있고요. N을 눌러서 자르지 않게, 않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자, 거리를 10mm에 10mm로 해주고, 자, 이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그 챔퍼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자르기로 바꿔주시고, 메서드를 누르면 똑같이 거리와 각도가 있는데, 거리와 각도를 이제 수정해주는 명령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거리와 메인의 바피 보시면 이제 거리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옵션을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다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자, 챔퍼를 하게 되면, 자, 챔퍼 거리를 10mm씩 챔퍼를 하게 되면, 한번 하고 멈추고 또 실행시켜서 한번 하고 멈추고 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다중을 하게 되면 이제 누르는 대로 이렇게 계속 챔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챔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나요? 이번에는 그 필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필렛은 커맨드 라인 명령창에서 FILLET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챔퍼 옆에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못깎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실행시키면 못깎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명령 취소 언도와 폴리라인 그리고 자르기와 다중은 방금 전에 배웠던 챔퍼와 동일한 옵션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배우진 않을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반지름이 5로 되어 있습니다. 5R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5R로 부드럽게 목 깎기가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목 깎기를 다시 실행시켜서 필렛을 실행시켜서 반지름을 누르고 여기서 반지름을 10mm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 깎기가 10mm로 목 깎기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늘 챔퍼와 필렛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직접 목 깎기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으로 하다 보면 쉽게 익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두 가지 명령들은 매우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이고 아주 중요한 명령들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쉽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는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게 되셨고, 그리고 챔퍼와 필렛의 명령을 이용해서 못다기와 목깎이를 할수 있게 되셨습니다. 자, 내일은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밤 되세요. 아, 참,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까 좋아요, 따봉까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